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하모입니다. P1 하모니 여섯 번째 미니 앨범을 기념하여 제작된 보드게임 P1 하모니 플레이 점프를 소개하겠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보드판 위에 자원 코인들을 수집하여 가장 먼저 여섯 종류의 멤버 카드로 교환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성품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보드판 1개, 개인 보드판 6개, 흰색 주사위 1개, 검은색 주사위 1개, 플레이어 말 6개, 멤버 카드 종류별 6장씩 36장, 4가지 자원 코인 책상별 25개씩 총 100개, 파도 장벽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세팅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드판을 펼쳐 테이블 중앙에 배치합니다. 자원 코인은 종류별로 나누어 보드판 옆에 더미를 만듭니다. 멤버 카드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드판 옆에 정렬합니다. 개인 보드는 플레이어당 한 개씩 자신의 앞에 둡니다. 멤버 카드를 종류별로 한 장씩 가져와 섞은 뒤 모든 플레이어가 무작위로 한 장씩 뽑아 개인 보드판 앞에 앞면으로 놓습니다. 남은 카드는 다시 종류에 맞는 카드 더미에 돌려놓습니다. 선 플레이어를 정한 후 순서대로 테두리가 그려진 8칸 중 원하는 칸에 자신의 말을 놓습니다. 이때 이미 말이 놓여 있는 칸에 자신의 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말을 배치했다면 선 플레이어부터 주사위를 굴려 게임 시작합니다. 게임 플레이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에 주사위 두 개를 굴려 자신의 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흰색 주사위의 눈만큼 전진, 검은색 주사위의 눈은 후진하는 것으로 계산한 후 말을 이동합니다. 원한다면 흰색 주사위만 굴릴 수도 있지만 검은색 주사위만 굴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검은색 주사위의 눈이 더 크게 나왔다면 흰색 주사위 눈과의 차만큼 후진합니다. 만약 주사위 눈의 합이 0이 나와도 자신이 있던 칸에 새로 도착한 것으로 처리하여 진행합니다. 플레이어의 말이 도착한 칸에 표시된 코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져옵니다. 도착한 칸에 다른 플레이어의 말이 있다면 그 플레이어가 가진 자원 하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도착한 칸에 여러 플레이어가 있다면 해당 칸의 플레이어 모두에게서 자원 하나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점프 칸에서는 다른 플레이어의 자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특수 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점프 칸에 도착한 플레이어는 즉시 자신의 말을 다른 점프 칸 중 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플레이어의 말이 화살표가 그려진 칸에 멈춰선 상태로 턴이 종료되었을 때는 다음 턴 이동 시에 화살표 방향을 따라 이동해야만 합니다. 화살표 칸을 지나치는 경우는 방향을 꺾어 이동할 수 없습니다. 플레이어는 멤버 카드에 표시된 코인들이 모였다면 모인 즉시 코인들을 소모하여 멤버들 카드로 교환해야만 합니다. 획득한 멤버 카드는 자신의 개인 보드의 위치에 맞게 앞면으로 내려놓은 뒤 이전에 획득했던 카드들은 뒷면으로 뒤집습니다. 뒤집은 카드의 능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앞면 표시의 멤버 카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은 플레이어가 사용할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의 차례 때마다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능력도 존재합니다. 멤버마다 가진 고유한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시공간 조작, 지움, 염력, 태호, 정확도, 인탁, 세포 재생, 소울, 만물 소통, 종섭, 기계 조작. 최종적으로 가장 먼저 멤버 카드 6장을 모두 모아 완전한 하모니를 이룬 플레이어가 있다면 해당 플레이어의 승리로 게임은 종료됩니다. 각 멤버 능력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6멤버를 모두 모으는 게임 P1 하모니 플레이 점프였습니다. 게임을 재밌게 플레이해주시고 P1 하모니와 미니 6집 하모니 올인도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